안녕하십니까. 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 황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미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시작하십니다. 어제 환율은 큰 변동이 없었고 금리 조금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수는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나스닥 조금 오르고.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보시면 나스닥하고 S&P500은 4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또 폭등. 예. 그다음에 요런 게 이제 중요하죠. 미 상위 10%가 전체 주식의 98% 소유했다. 여기도 이제 분익빈 부익부. 예. 심하죠.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실적. 기업 실적. 그다음에 자, WTI 이 계속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다우는 내리고 나스닥은 오르고. 기업 실적 낙관론. 네. 아무튼 증시는 심리 게임입니다. 심리 게임. 자, 유가. 네. 7년 만에 최고치죠. 자, 그 다음에 금융시장 연준 부양책에 중독돼 있어.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죠. 좀 있으면 이제 테이퍼링을 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어떻게 반응이 될지. 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핏 지수입니다.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205.5. 지금 4일 연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시가총액 GDP 지금 반등인지 다시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갈지 좀 보시고요. 실제로 여기 지금 꺾인 게 보입니다. 여기 요거 꺾인 거 잘 좀 보시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요거는 이제 시가총액 비율이죠. 206.6, 205.5 지금 현재. 그래서 일단 한번 꺾였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예. 자, 언제까지 갈지. 그래서 버블 지수 잘 좀 보시고. 예, 그래서 지금 4거래일 13일부터 190대 이러다가 왔다리 갔다리 했죠. 그래서 205.5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진성이냐. 네, 이제 그거는 판별을 좀 해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은 200대 또 초반 달리고 있고. 그러면 요걸 봐야죠. 공포 탐욕 지수. 55까지 올라갔고요. 네, 중립지대 있습니다 지금. 자, 욕심이 아니고. 근데 안전한 피난처 수요와 정크본드 수요, 극도의 탐욕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이거 좀 잘 좀 보시고.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 변동성은 중립적이다. 나머지는, 네, 두려움에 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 급락하고 급등. 자, 이거는, 자, 보십시오. 추세대를 이루고 내려오는데, 여기도 한번 그랬죠. 지금 또 그럽니다. 예, 그래서 추세적으로 여기까지 쭉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60을 넘는 선, 요 정도죠. 그러면, 증시는 또 역사적 고점을 다시 쓸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기대가 만만치 않는 걸 보면 상당히 시장은, 네,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인은 페드의 돈 풀기에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NDF, 예, 원달러 여기 환율인데, 어제 마감이 1185원, 네, 살짝, 멈춘 상태에서 올라가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확실히 대세 상승이 맞습니다. 네, 환율 진짜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흐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달러도 요 추세선을 지키고 있어요. 계속. 네, 그래서
이쪽 고점도를 이제 지키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조만간 위로 올라갈 것 같고, 글쎄요, 조정폭이 이제 얼마나 더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된다. 자, 유로를 보면 좀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림이. 자, 헤드앤숄더에서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얘도 한 3거래일 정도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방향성을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요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여기가 2.54, 2.53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 고점을 지금 넘었어요. 2.56. 그리고 지금 2.54. 그래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갈 걸로.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최대가 됐을 때. 자, 뭐가 문제냐? 여기입니다. 2.5. 자, 2.5를 지금 터치하고 여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쪽 이제 고점들을 이제 향해서 갈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한2.7 정도? 보시면 2.63 그다음에 여기도 2.68, 2.73. 그래서 요 흐름을 잘 보시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상당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동안에 지금 10몇 년이죠, 이게? 그러니까 17년 동안 17년 동안 2.7 여기를 넘은 적이 없어요. 이 근처 갔다 다 내려오고요. 항상 이 근처, 2.5 근처로 갔다가 내려오는 순환을 반복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거 2.7 넘으면 상당히 좀, 인플레이션이 심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좀 판단하시고,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실질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지금 10년물이 그1.6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될것 같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이 명목 금리도 올라가니까, 실질 금리가 어떻게 돼요? 계속 마이너스 쪽에 있죠. 10년물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증시로 자금이 계속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채 10년물이, 누군가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지금 조절하는 것 같은데, 아까 보셨죠? 전체 인구의 10%가 주식을 90%를 다 갖고 있다. 상위 10%가, 전체 인구가 아니라 상위 10%가 전체 주식의 90%를 다 갖고 있다. 이게 그 부익부 빈익빈 그 상당히 지금 심화하는 걸로. 거기 가장 주체가 누구죠? 연준입니다, 연준 애들이 그렇게 일부러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페드 애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조절을 하고, 그러니까 서민들은, 거기서 뭐 콩고물이나 얻어 먹으면 좋은데, 다 그냥 다 털리죠.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을 똑바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국채 금리죠. 그 다음에 국채 선물 가격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30.63. 여기를 붕괴시켰어요. 저점을.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봉인데, 이번 주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시고, 분명히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힐드 정크본드. 자, 보십시오. 9월 23일 날이 저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서 멈췄죠. 요거 살짝 올랐고, 그죠? 여기보다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거를 쌍바닥이라고 안 하고 짝꿍댕이 바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 주의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만약에 위로 튀게 되면 지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을. 그래서 폭등할 수도 있다. 자, 폭등할 수도 있다. 그렇게 잘좀 판단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죠. 아직까지는 좀 쌩쌩한 모양이죠.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NDX, 자, RUT. 자, 보시면 얘는 어제 0.9%,
내려오다가 살짝 반등을 주는 모습. 자,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은 작년 9월 네, 하락, 올 3월 반등, 올 8월. 예.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요런 모습. 자, 월봉을 보시면 네. 지금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하고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다. 아, 궁극적으로는 얘 내려올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비교 NDX per RUT 예. 이게 뭐죠? 아, 1929년, 72년, 99년, 2020년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예고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IPO 버블 대단하죠? 예. 아직도 쌩쌩한 모습이죠. 자, 여기 고점, 반등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내려오고 올라가는데 예. 거래량 일부 조금 들어왔는데 1.5% 정도 예. 자, 고점 도전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이 흐름 그러면 자, 이 흐름 자체는 지금 커다란 박스권 아닌데 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놀지 잘 좀 보시고요. 과연 이 IPO 시장이 이런 버블을 만들고 나서 지금 계속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네,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예. 자, DR 호튼. 네. 어제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우드 시장하고 이걸 같이 보면 좋습니다. 예, 어제에도 한 1.6% 정도 올랐는데, 자, 그래서 여기, 예,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서 네 개의 파동에서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래량은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큰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셔야 되는 게, 자, 하나, 둘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진행 되는 와중에 살짝 반등,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런 흐름으로 갈 걸로 보이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얘는 뭘 나타낸다? 예. 주택 버블이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 그래서 자, 이번 달에는 한 5% 상승을 했고요. 지난달에는 12% 까였습니다. 이거 잘 좀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모습이 똑같다. 네. 버블이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셀 2000입니다. 자, 러셀 2000은 어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네. 원래 러셀 2000은 0.1%인데 ETF IWM 네. 마이너스 했고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얘는. 그죠? 예. 네. 자, 그래서 이 박스권 계속 유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QQQ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QQQ. 자, QQQ는 요 추세선, 여기를 연결한 추세선에서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거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61.8%를 살짝 넘었고요. 그 다음에, 자, 51선 뚫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고점 테스트를 하는데 과연 여기를 넘어서 여기 이제 역사적 고점에 도전할 건가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단지 한 가지 조금 애매한 거는 거래량이 작다 그 정도 작습니다 이거 이게 인정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이 정도 거래량 아니면 여기 은봉의 이 거래량처럼 네 조금 약하다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죠. 네, 일단은 자 전환선 방향 틀었고요. 상승 쪽으로 자, 그 다음에 기준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구름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후행스팬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번 주죠. 이번 주 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리티컬하게 여기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느냐 예, 네, 그러면 상승의 기미가 있고요. 현재 RSI 값도 58, 예, 만만치 않죠. 그러면 여기 고점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여기서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다시 내려가는 흐름이 있던가, 아니면 여기서 뚫고 올라가든가, 자, 둘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어제 네, 1% 상승을 했습니다. 1%.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인데 얘가 좀 약해요 은근히 약해
자, 얘가 지금 여기 한10% 가까이 빠진 거고요. 9%, 9.5%, 그죠? 예. 그런데, 자, 역사적 고점에서부터, 자, 반등이 61.8%를 못 올라왔어요. 어제 0.8%, 거래량도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수 중에서 좀 가장 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 네. 잘좀 보셔야 될것 같고. 자, S&P 500입니다. S&P 500은 확실하게 이제는, 네, 여기, 이 부분 지금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이고, 거래량도 알맞게 잘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딱한 가지입니다. 야, 자, 여기 고점을 넘느냐? 예. 역사적 고점이거든요. 예. 4545. 그죠? 4545. 여기 역사적 고점을 넘느냐, 못 넘느냐? 그죠? 예. 지금 그거 테스트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51선 넘었고요. 자, 이거를 넘었고, 그다음에 네, 이제 구름대도 통과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후행스팬도 캔들 머리 위로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여기 이제 테스트하러 가는 겁니다. 과연 이게 이쪽을 넘어서 소위 말하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그 흐름이냐, 이거를 잘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내려왔던 이 하락폭에 대한 반등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예, 여기 고점 도전에 대한, 예, 다시 상승으로의 흐름인지는 아주 지금, 예, 클리티컬한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흐름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상승, 완벽한 상승 전환이 되려면, 지금 전체적인 지표로 보면, 예, 올라갔다. 일단 상승으로 갈것 같은, 예,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는 역사적 고점을 다시 쓰러 가느냐,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그거 잘좀 확인하시고요. 자, 근데 다우지수입니다. 또 문제는 어제 거래량도 안 들어왔고요. 어제 조금 빠졌죠. 0.1%. 예. 여기 고점을 못 치고 넘어갔습니다. 예. 역사적 고점 여기고요. 자, 그래서 요 부분 지금 저항이 있는 걸로 보이고. 똑같죠?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월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죠? 네. 다시, 자, 음봉, 그 다음에 양봉. 대단하지요? 그런데, 요 RSI 값을 잘 보세요. 72, 자, 64, 67. 네. 요거. 만약에 이거 고점 넘어가면, 또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네, 상당히 그 돈푼 위력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예. 돈을 거둬야 뭔가, 예, 확실히 발작을 할것 같은, 그죠? 예, 그만큼 시장은, 아니면 연준은, 예, 주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예, 기관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상당히, 센, 버티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고요. 일단 채권 금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채권 가격하고, 그런 부분 꼭 체크하시면서, 조금 이상하죠? 네. 채권하고 지금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그거를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시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